이제까지 우리는 물권법에 관한 논의를 해보셨어요. 이제부터는 계약법에 관한 논의로 주제를 바꾸어 보도록 합니다. 교재 412쪽입니다. 자, 물권이란 물건에 대한 지배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장이라면 계약법은 지배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간에 밀고 당기는 것을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계약 당사자, 즉 두 사람이죠. 두 사람 간의 계약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이때 그 계약법은 크게요. 총론 파트와 강론 파트, 크게 두 개 파트로 판을 짜고요. 총론에서 네 개 영역으로, 강론에서는 세 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전개가 됩니다. 자, 강론에서는 세 개만 출제를 합니다. 우리 시험에는요. 매매 파트. 두 번째는요, 교환 파트. 세 번째는 임대차 파트. 원래 계약은 총 15개 있는데 15개 중에서 몇 개만, 3개 계약만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나머지 12개는 우리 시험 범위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강론에서 3개 계약을 주로 만나보게 되시고, 총론에서는요, 이 총론에서는 강론에서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총괄 규정, 총괄 규정을 이렇게 네 개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 네 개란 첫 번째요. 계약 종류 문제. 이 부분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한 문항. 쌍무 계약이 무엇인지, 유상 계약이 무엇인지, 낙성 계약이 무엇인지, 불효식 계약이 무엇인지, 계약 종류에 관해서 네 가지로 주로 살펴보게 되고요. 두 번째, 계약은 그럼 언제 성립이 되느냐? 계약은 두 사람이야,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서로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사되었다라고 우리는 합니다. 합치가 될 때.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은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요 계약 성립에 관해서 한 문제가. 출제 문항수입니다. 출제 문항수 하나. 성립에서 하나.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에서는 세 개 영역으로 세분이 됩니다. 첫째가 동시행항변권. 두 번째가 위험부담, 세 번째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세 가지에서 각 1문항, 하나하나하나, 그래서 세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요, 계약 해제요. 해제, 계약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계약 파기가 돼서 계약은 결국 소멸하고 끝나버리게 되죠. 이걸 계약 해제라고 그러는데, 해제 부분에서도 한 문항. 그래서 계약법에서는 종류 하나, 성립 하나, 해제 하나, 여기 효력에서 세 문항 묶어서 총론에서 여섯 문항이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강론에서는요, 매매에서 보통 두 문항, 임대차에서 두 문항, 거의 매년 이렇게 문제 구성이 되고요. 교환은 한 3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출제가 돼요. 드물게. 그래서 강론에서 네 문항 이렇게 묶어서요, 총론 6, 강론 4, 묶어서 10문항이 매년 출제가 되고, 주로 계약법은 사례 문제로 지문 구성을 자주 한다는 점, 요거 하나 유념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 총론 맨 앞부분 서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계약은 두 사람이 하는 거죠. A하고 B하고 둘이. 혼자서 하는 거는 단독 행위, 둘이서 하는 게 쌍방 행위, 계약이죠. 나 일할 테니까 월급 얼마 주세요. 근로자가 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요구를 하죠. 그때 사장님이 그래 우리 회사에서 일해. 그러면 내 월급 얼마를 줄게. 계약입니다. 두 사람의 의사가 어떻게 될 때요? 합치가 될 때.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은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은 아파트를 팔겠다.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매도인이 내가 아파트를 팔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매수자가 사겠다, 10억의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에서 두 사람의 의사가 서로 맞아 떨어지면, 금액하고 요구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즉 합치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 서로 합의한 대로 약속을 지켜주면 되는 거죠. 이게 계약법의 출발이에요. 따라서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합치된 의사는 서로 존중하고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계약법을 관통하는 중요한 법 원리가 뭐냐면,
신의를 다해서 지켜줘라. 이 합의한 거를. 신의를 다해서 지켜라. 신의를 지켜라. 라고 해서 계약법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법원칙, 그러면 신의칙이라고 그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신의칙. 너 말했지. 10억에 산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사. 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면, 약속을 저버리게 되면 이쪽에서는 계약을 파기를 해버리고, 파기를 해버리고 약속을 깬 사람한테, 계약 위반자에게 손해배상을 엮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신의칙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법을 끌고 갈 때 중요한 법원칙 중에 두 번째는요, 계약 자유원칙이 작동된다는 거죠.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 거예요. 자유롭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이거를 계약 자유원칙. 이 점 물권법하고 전혀 별개예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원리가 작동이 되죠. 그래서 물권법은 계약 자유가 철저하게 봉쇄가 되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계약 자유가 인정이 됐죠. 예외적으로 계약 자유가 물권법에서 인정되는 것 중에 바로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게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효력이 배제되는 약정을 넣었다면 그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바로 물권 법정주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규정 358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저당권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어요. 바로 이 점, 계약법과 물권법은 논의의 틀이 다르다. 그래서 계약법 총설 위에 여백의 욕을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물권법과 계약법이 논리 구조나 전개 방향에서 크게 다르다면 두 가지를 지목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물권법은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물권 무슨 주의요? 법정주의 때문에 계약 자유가 봉쇄되어 있다. 계약 자유가 봉쇄된다. 근데 계약법은 철저하게 무슨 자유? 계약 자유가 인정된다 이거죠. 계약 자유가. 이 점이 물권법과 계약법의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는요. 물권법은 효력이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작동한다.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근데 계약법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나하고 계약서 쓴 사람에게만 효력이 작용하죠. 계약 당사자에게만. 이 점 물권법과 계약법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를 접근해 나갈 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작동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413페이지에 2번에, 02번에 계약 자유와 그 제안에, 계약 자유 원칙에 동그라미 하나 할게요. 그 계약 자유 원칙은 구체적으로요, 내용해 보시면 체결의 자유. 나 계약 체결할까 말까? 저 아파트 10억에 판다고 내놨는데 저거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살 거냐 말 거냐, 이 매수자의 자유죠. 체결의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상대방 선택의 자유. 얘가 집을 임대를 준다고 그럴 때, 임대를 준 때 누구한테 임대를 놓을 거냐, 그거는 내가 고를 수 있죠. 나 젊은 친구 싫어. 왜? 술만 먹고 시끄러워.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내용 결정의 자유. 내용을 내가 결정하죠. 액수를 10억이 할지 8억이 할지 이거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용 결정의 자유. 이게 계약자의 아주 중요한 맥락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방식의 자유. 계약 체결할 때 방식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무방식이다. 무방식. 이거를 불요식이라고 그러죠. 불요식. 그래서 계약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작동이 된다. 신의칙하고 계약 자유 두 가지 원칙이 계약법의 아주 큰 맥락이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의 출발을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한 걸 지켜라. 여기에서 계약이 출발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원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서론의 계약 자유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약관이라고 나와요. 03번의 약관. 자,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약관을 보면 보험 약관을 한번 볼까요?
보험 상품의 그 보험 약관을 보시게 되면 약관의 내용을요. 내용을 누가요? 보험회사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작성해왔어요. 약관의 내용, 보험 약관의 내용이 약정서죠. 약정서의 내용은 이미 다 만들어졌다는 거죠. 인쇄가 되었다. 인쇄가. 누구에 의해서? 보험회사에 의해서. 회사가 다 작성했어요. 회사가. 그럼 고객한테는 이 고객이 고객한테 주어지는 자유는 무슨 자유만? 내용에 대해서는 1절 노타치죠. 노타치. 왜? 내용은 이미 다 인쇄가 돼서 끝나버렸어요. 이거는 고객이 손댈 수 없어요. 자유가 없어. 고객한테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무슨 자유만? 체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저 보험회사 상품을 내가 보험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즉 체결의 자유만 있다. 고객한테는. 체결해 말어. 이 자유만 있고 무슨 자유?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1절 노타치다라는 거죠. 그 점 약관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계약 자유가 봉쇄되어 있다. 고객한테. 그래서 특별히요. 약관에 대해서 우리 시험에 아주 드물게 출제를 합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약관은 심화학습에서 따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합니다. 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 아니라는 거. 드물게 아주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는 점. 그럼 약관이 왜 우리 시험 범위에 가끔 나오게 되느냐? 바로 계약 자유가 보험 약관에는 봉쇄되어 있다는 거지. 내용 결정의 자유가 봉쇄되어 있다. 그래서 약관의 유의미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출제하고 있다. 요 정도 소개를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19페이지 이제 주제를 바꿔서 계약 종류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여기부터 직접적인 시험 출제 대상입니다. 계약 종류요. 계약은 혼자 하는 계약. 쌍방이 하는 계약. 쌍방이 계약을 하고 두 사람에게 의무가 주어지면, 두 사람 다 의무가 주어지면 쌍무계약. 즉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면 이쪽에서는 아파트를 줘야 되죠. 아파트를. 매수자는 돈을 줘야죠. 돈을. 그럼 의무가 이쪽에서도 채무가 있고, 아파트를 줄 채무가 있고 반대편에서도 돈을 줄 채무가 있으니 채무가 한쪽 편에요. 쌍방에게 채무가 존재하는 계약. 이런 계약을 우리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은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그럼 임대차도요. 임대차도 쌍무계약인가요? 그렇죠. 임대인은 건물을 빌려줘야 되고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해야 되니까 쌍무계약이다. 그럼 교환계약은요? 교환계약은 아파트하고 이쪽에 있는 땅하고 우리 땅하고 바꿀까? 그럼 땅을 줘야 될 채무가, 이쪽은 아파트를 줘야 될 채무가 서로 존재하니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매매, 임대차, 교환은 몽땅 무슨 계약? 쌍무계약으로 집약이 되겠다. 근데 증여계약을 하게 되면 볼까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이렇게 증여를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아파트를 줘야 될 채무가 있죠. 근데 아들은 줘야 될 채무가 전혀 없죠. 그래서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다라고 그래. 편무계약. 한쪽 편만 의무가 있으니까 편무계약. 이쪽은 의무가 없죠. 증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용대차 또한 동일하다. 사용대차. 참고로 주는 사람을 증여자 그래. 증여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 받을 숫자 써서 수증자. 사용대차는요. 물건을 쓰게 해주는 거죠. 물건을 쓰게 해주는 거. 차를 렌트해서 쓰게 해주는데 사용료를 내면 임대차, 안 내면 사용대차 그래요. 사용료 주면 임대차, 안 주면 사용대차. 그럼 우리가 담배 필 때 라이터 좀 잠깐 빌리죠. 라이터 빌리는 거는 사용료를 안 내고 쓰는 거니까 사용대차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나 사용대차는 둘 다 편무계약이다. 편무. 매매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정리를 하게 되면 노트에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쌍무계약에 속하는 놈이 있고요. 편무계약에 속하는 놈이 있어요. 이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뭐가 여기에 들어가는지 이거를 구별하십시오라는 거죠. 쌍무기약에 들어가는 건 매매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기약이다. 현무기약에 들어가는 놈, 한쪽 편에만 의무, 채무가 있는 거, 증여와 사용대차. 요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는 거죠. 증여하고 무슨 대차, 사용대차는 무슨 계약? 편무기약이다. 그럼 이걸 왜 구별할까요? 왜 구별할까요? 이렇게. 쌍무기약은 쌍방한테 채무가 서로 있는 거야, 서로. 그래서 얘가 채무를, 아파트를 주게 되면, 아파트를 주게 되면 이쪽에서도 돈을 줘야 되니까 쌍방 채무는 동시행 문제가 생겨요. 동시행 문제가. 동시행 문제는 무슨 계약? 쌍무계약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야. 이때만 인정됩니다. 동시행 문제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요 두 가지가 어디에서만 인정? 쌍무계약에서만 동시에 주는 거야. 너 주고 서로 주고. 위험부담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 현무기약에서는 한쪽만 주는 거니까 동시행 문제나 위험부담 안 생긴다. 이런 거 인정 안 되는 거야. 왜? 한쪽 편만 주잖아. 한쪽 편만. 요 점 때문에 쌍무기약과 현무기약을 구별하게 되더라. 이게 구별의 실익이죠. 구별의 실익.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어디에서만? 쌍무기약에서만 인정됨. 이 점이 바로 구별의 실익이라고 그런다. 실익.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볼까요? 자, 아파트를 매도인으로부터 얘가 10억에 사기로 했다. 그러면 저 아파트를 얻으려면 매수인은 돈으로 돈 10억을 지불해야 되죠. 10억을 대가로 10억을 지불해야만 아파트를 얻어오죠. 유상계약. 근데 증여는요? 증여를 받을 때는 이쪽에서는 주더라도 얘가 얻을 때, 저 아파트를 얻을 때 돈을 지불을 전혀 안 하죠. 무상계약.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몽땅 쌍무계약이면서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에 들어가요. 쌍무이면서 유상계약이다. 반대로 증여나 사용대차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계약이다. 무상계약. 그럼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왜 구별할까 그러면? 이건 왜 구별하느냐? 유상계약은 집을 살 때요. 저 아파트를 살 때 돈을 지불하고 산 거죠. 빌라를 살 때도 돈을 지불하고, 그죠? 이럴 때 저 건물에 하자가 있게 되면, 내가 인수한 건물에 하자가 있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누가? 팔아먹은 사람이. 그래서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를 따져주는 이유는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대가 지불 안 하는 거죠. 유상계약일 때만 담보 책임을 따지게 된다. 담보 책임을. 그럼 쌍무계약, 편무계약에서는 무슨 뭐를 인정하게 되고요? 동시행항변권을.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하게 된다. 이 점이 실익인데 유상계약, 무상계약에서는 뭐를 인정한다? 담보 책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구별의 실익이다. 그래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그다음에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이렇게 구별을 지어주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법은 낙성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얘가 돈을 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기로 뭐 할 때요? 합치한 때. 합치, 약속한 때 계약이 되는 거죠. 그 계약을 우리는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 낙성, 이룰성자, 승낙을 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합치할 때요. 둘이 합치했어, 이견? 합치가 되면 거래가 된 거야. 그 계약을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낙성계약. 합치가 되면 거래 성사된 계약, 낙성계약. 우리는 매매도 교환도 임대차 증여 사용대차 다 이거 몽땅 무슨 계약이냐? 낙성계약이야. 몽땅 낙성계약이다. 이것도 낙성, 이쪽도 낙성. 똑같습니다. 이 점은. 다음, 계약을 할 때는 방식이 필요 없으니까 둘 다 요식, 불요식, 불요식이다. 방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방식이 필요 없는 거 아니 불자. 방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요식. 무방식이에요. 무방식. 이거를 우리는 불요식이다라고 그래요. 불요식. 그럼 매매 계약을 하든 교환 계약을 하든 임대차 계약을 하든 계약서 방식 필요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매매도 증여도 다 불효식이에요. 다른 점은 쌍무냐 편무냐 유상이냐 무상이냐 요 점만 다르고요. 나머지 낙정기약이라는 점 불효식기약이라는 점 동일하다는 점 이걸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우리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빈출 주제예요. 거의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매기약은 쌍무 유상기약 맞죠? 교환은 낙성 불효식이다 맞죠? 임대차도 낙성 불효식 맞죠? 증여는 유상기약이다 아니죠? 증여는 무슨 기약? 무상 무상 낙성 불효식이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논의구조. 자 그래서 계약 종류에 관한 논의에서 이 부분 쌍무기약, 유상기약, 낙성기약, 불효식기약 이 네 가지 유형 분류 문제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가기 전에 한 가지요. 419페이지 보면 1번이요. 계약 분류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이렇게 나누었는데 전형할 때 전형은 민법전이에요. 민법전의 형태가 있으면 전형계약 그래요. 전형. 형태가 없으면 비전형. 그럼 우리 민법전에는 몇 개를요? 15개를 법전에 정해놓았어요. 15개 계약을 무슨 계약? 전형계약이라고 붙여주고요. 민법전에 이름이 없는 놈, 그 놈을 뭐라고 그러죠? 비전형계약. 이건 족보에 없는 거죠. 비전형계약. 가령 숙박계약이나 출판계약 이런 것들은 비전형계약이다. 또 중개계약 있죠. 중개계약.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도자, 매수자 간에 중개를 하게 되죠. 이 중개계약은 우리 민법전에 없어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에 들어가요. 거기 비전형계약이 하나 넣어볼게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중개행위는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에 들어간다. 다음 밑에요. 쌍무계약과 2번. 편무계약 나와 있죠? 자, 구별의 실익에 별 하나 할게요. 동시행항변권과 우연부담은 어디에서만? 쌍무계약에서만 드러나는 특징이다. 거기 별표 할게요. 다음 뒤로 넘기면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어요. 이거 구별의 실익 2번에 별표 할게요. 유상계약은 매매 규정이 준용된다. 즉 담보 책임이요. 거기다 적어볼게요.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3번.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거기에 별 3개 할게요. 그럼 쌍무계약과 이쪽에 있는 유상계약은 똑같은 거냐? 이게 다르다는 거죠.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매매가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인 거 이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쌍무계약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게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은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 무슨 차이로 이걸 구별을 하느냐? 이 문제죠. 어떻게 다른 거냐?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이 부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책에도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강사님들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자, 그 부분 쉽게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이냐? 아니면 유상계약이냐?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쉽습니다. 쌍무계약은요, 쉽게 접근하면 이거죠. 쌍방에게 채무가 서로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유상계약도. 유상계약도 서로 채무가 있어요. 똑같아요. 구별 안 돼요.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구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가령 술 먹으러 갔더니 친구들이요. 친구 중에 계속 건배하자고 하는 친구 있어. 건배하자고. 야, 나는 술 먹으면 혼자 안 먹어. 같이 건배하는 거야. 이때 이렇게 제시가 되는 거야. A가 건배하고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때 반대편에 있는 B도 건배하면서 잔을 싹 비우게 되죠. 야, 건배한 잔은 다 비우는 거야, 싹. 싹 비우는 거야, 싹 비우는 거야. 탈탈 터는 거야, 머리에. 이때 쌍무계약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얘가 한 번 건배했죠? 다 마셨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어떡하죠? 건배했으니까 다 마셔야 돼요. 그럼 다 마시고 나서 1분 뒤에 얘는 또
또 들어옵니다. 자, 또 한번 건배.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하고 이쪽에서 또 두 번째도 또 다 비워야 돼요. 세 번째도 다 비워야 돼요. 얘가 할 때마다 얘도 다 비워줘야 돼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똑같이 맞대응하는 거예요. A가 해주는 만큼 상대편에서도 똑같이 맞대응하는 관계. 이 관계를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피곤해요. 피곤해. 왜? 먹을 때마다 잔 다 털어야 되거든요. 이게 쌍무계약이에요. 맞대응을 계속해야 되는 거. 계속 맞대응. 30번 건배했다. 그러면 이제 30번 계속 맞대응을 해줘야 돼요. 마시고 털고 마시고 털고. 이게 쌍무계약. 반면 유상계약은 어쩌다 한 번. 어쩌다 한 번 잔 비워주면 되는 거. 어쩌다 한 번 내 잔 비웠어. 잔 안 비웠니? 아니야. 비우긴 비웠어. 계속하면은 이건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야. 쌍무계약. 계속 맞대응하는 거야. 계속. 근데 유상계약은 얘가 잔 비울 때 나도 한 번은 비워줬어. 한 번은. 그 계약이 유상계약이에요. 한 번도 안 비우면 얘가 10번 건배하는 동안 얘가 10번 건배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안 비우면 무슨 계약? 무상계약. 한 번도 안 했어. 나 안 따라갔어. 한 번도 안 따라갔어. 무상계약이야. 무상이야. 무상. 반대로요. 10번 할 때마다 10번 했는데 나는 한 번은 했어. 한 번은. 무슨 계약? 유상. 구별이 되시나요? 전혀 별개죠. 얘는 한 번, 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거. 어쩌다 한 번. 나 이번 건너뛸게. 이번에. 이번 건배할 때 나 건너뛸게. 유상계약. 유상계약. 매번이요. 매번. 나 지지 않아. 나 너한테 절대 안 줘. 그러면 이건 쌍무계약. 아, 이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훨씬 더 이게 좁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맞대응을 계속해야 되니까. 근데 유상계약은 어렵지 않아요. 가끔 한번 분위기만 띄워주는 거니까 유상계약이 쉬운 거죠. 그럼 어느 계약이 더 포괄적인가요? 유상계약이 포괄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이건 어쩌다 한번 해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이거는 그냥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포함관계를 따져보면 어느 게 더 큰 걸까요? 어느 게 더 큰 걸까? 쌍무계약이 커다란 거예요? 유상계약이 더 포괄적이고 넓은 거예요? 유상계약 속에 쌍무계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건 어쩌다 한번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계약이요? 유상계약이 큰 거예요. 포괄적이다. 쌍무계약은 협소한 관계에 있는 거. 아주 협소한 거야. 작은 거예요. 왜요? 매번 해야 되는 거야. 매번. 이런 친구는 피곤하고 힘들어요. 해피 대상. 해피 대상. 근데 유상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끔에 가끔. 가끔 건배하면 가끔 그냥 한 잔 마셔줘. 유상계약. 그래서 포함관계로 따져보니 수학적인 포함관계로 따져보니 유상계약이 포괄적이고 쌍무계약은 좁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쌍무계약은요. 쌍무계약은 다 유상계약으로 엮을 수 있나요? 쌍무계약은 몽땅 유상계약이 성립하더라. 이 논의는 맞을까요? 이명제는?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쌍무계약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계속 맞대응하는 거지. 그럼 쌍무계약으로 술을 먹고 있다. 그럼 얘가 10잔 먹으면 나도 10잔 먹죠. 그럼 쌍무계약으로 술을 먹는 사람은 당연히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 필연적으로 쌍무계약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은 이런 거래를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슨 계약? 유상계약으로 당연히 성립하더라. 쌍무계약 이꼴 유상계약은 필연적인 성립하는 명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쌍무계약이 좁고 유상계약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성립합니다. 쌍무계약이 되면 쌍무계약으로 거래를 하면 필연적으로 이 쌍무계약은 무슨 계약? 유상계약. 유상계약이 되더라. 쌍무계약은 항상 무슨 계약? 유상계약. 이명제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왜? 나 매번 건배, 매번 건배하고 다 털어 이거. 거꾸로 반대 명제로 뒤집어 볼게요.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 되나요? 유상계약은 항상
항상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다. 이런 명제가 성립하느냐? 아니다, 이거는. 야, 넌 어쩌다 먹잖아, 어쩌다. 나는 매번 먹는데. 그 B하고 C가 한 말이 있어요. B가 뭐라고 그랬어요? B하고 C하고요. 야, 나는 쌍무계약으로 술 마셔. 제가 10번 건배하면 나 10번 안 지고 따라가. 쌍무계약이. 그럼 나는 필연적으로 무슨 계약? 유상계약도 되는 거야. B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B는. 쌍무계약은 무슨 계약? 유상계약에 무조건 포함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요. 얘는 유상계약으로 먹죠. 얘는 어쩌다 먹어, 어쩌다. 저처럼 술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10번 건배하면 한두 번 먹거든요. 한두 번. 이게 유상계약이죠. 그럼 유상계약은 쌍무계약. 이 부류에 들어가 못 들어가요. 얘는 이 부류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X죠. 이 논의구조. 이 논의구조가 우리 시험 빈출 테마예요. 구별이 되시나요? 가령 남녀가 데이트할 때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둘이 데이트하는데 연애하는데 남자가 밥을 10번 샀어. 10번 밥 사면 쌍무계약으로 데이트하는 여자분은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커피값을 밥을 사면 10번 사면 여자도요 커피값을 10번 내는 거지. 나 커피값 낼 거야. 나 공짜는 절대 싫어. 맞땡을 어떻게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지. 계속. 그럼 얘가 300번 사면 얘도 300번 커피값 내는 거지. 나 안 줘. 쟤한테 안 줘. 근데 유상계약은요. 10번 사면 한 번 내주는 거지. 유상계약. 그리고 이족속하고 이족속은 다른 거죠. 요족속은 무슨 계약? 쌍무계약. 요족속은 유상계약. 쌍무계약으로 데이트하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당연히 무슨 계약? 유상계약에 들어가지만 얘는 일로 못 들어간다고 해. 이 포함관계가 바로 방가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무계약 이꼴 언제나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 성립한다. 반대편으로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되는 건 아니다. 별세계. 그죠? 근데 우리 책에 현상광고 나와 있죠.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현상광고하고 쌍무계약은 전혀 무관해요. 우리 시험 범위도 전혀 아니고요. 현상광고는. 예, 그 논의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절대 나올 일이 없다는 거 말씀드려요. 우리 시험에 강론의 시험 범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죠. 현상광고는 일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전혀 논의하고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잘못된 예시에 불과합니다. 자, 이 논의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계속 맞대응하느냐 어쩌다 맞대응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 밑에 낙성계약 요물계약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요물계약을 하나 유념하셔야 되는데 낙성계약이란 뜻은 합의만 하면 거래가 되는 거. 합의만 하면.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행위가 또 하나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의 플러스. 합의만으로 끝나면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야. 낙성계약. 요물계약은요. 합의 플러스 뭐가 있을 것? 물건 교부 같은 게 따로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야 돼. 물건의 교부가. 이런 계약을 우리는 요물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물계약. 가령 계약금 계약을 할 때는 내 자동차를 계약을 할 때 자동차가 만약에 2천만 원이다. 이때 내가 계약금을 200만 원을 걸죠. 그 계약금 200만 원을 거는 거는 합의만으로 되지 않아요. 합의, 계약금 200만 원 걸기로 합의를 하고 200만 원을 어떻게 할 때요? 교부해야 되는 거죠. 200만 원을. 이 계약을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은 낙성 계약.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요물 계약은 우리 시험 범위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계약금 계약 하나. 이것만 요물계약이다. 계약금 계약. 이렇게 두 줄을 적어두시면 정리 끝. 낙성계약, 요물계약, 여백에 이걸 적어주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낙성계약입니다. 매매도, 증여도, 임대차도 다 무슨 계약? 낙성계약이 대원칙이다. 합의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요물계약으로 구성된 것이 딱 하나 있다. 딱 하나. 유일하다. 유일하다. 계약금 계약. 오케이. 19 얘기 출문제. 다음 중 요물계약을 고르시오. 계약금 계약입니다. 그럼 이건 합의로 되어 돈을 줘야 돼요. 돈을 걸어야 된다고. 돈 200만 원을. 이걸 걸어줘야 되지. 합의만으로 안 되는 거야. 합의만으로 되면 낙성계약이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노노노노. 24 얘기 출. 그 다음 28회 작년에도 나왔죠. 28회 시험에. 계약금 계약은
합의만으로 안 되고 어떻게 돼? 돈을 전액을, 전액을 거래해야 돼, 전액을. 내가 주기로 한 계약금 전액을. 이 계약을 요물계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쌍괄호 5번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일시적 계약은 한 번 거래하는 거고 계속적 계약은 임대차처럼. 임대차처럼 월세를 매달 내게 되죠. 계약기간 3년 그러고 계속 쓰죠. 이게 계속적 계약. 그 다음 우측에 6번에 본계약하고 예약 있죠. 예약. 예약은 뭐죠? 미리 찜해놓는 거를 예약이라고 해요. 나 콘도 쓰기로 미리 예약해놨어. 예약. 미리 찜하는 거. 미리 찜하는 거를 예약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약. 그래 예약에다가 하나 써볼까요? 예약을 했어. 예약을. 뭐에 대해서 예약을 했어? 이 건물이 나왔는데 매물로 나왔는데 내가 저 건물 사고 싶었어. 정말 원해 저 건물을. 문제는 지금 사면 되지. 살 돈이 없어 지금 내가. 돈이 모자라. 저 주인은 20억을 부르는데 내가 20억에 지금 살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찜을 미리 해두는 거죠. 미리 찜. 내가 돈이 생기면 저 건물 살게. 미리 찜하는 거죠. 이걸 예약이라고 그래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살게. 나중에. 나중에 살게. 살게. 그거 팔려면 나한테 팔아. 나한테 팔아. 라고 얘가 제시를 해서 얘가 오케이 하면 예약이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미리요. 미리 사기로. 나중에 사기로. 미리 찜하는 거. 미리 찜. 이거를 예약을 했다라고 그래. 예약. 미리 찜하는 거. 그래서 2018년에 예약을 했다. 예약을. 그러고 나서 내가 3년 안에 살게. 3년 안에 살게. 그럼 3년 안에 그러면 무슨 계약을? 본 계약을 한다. 본 계약을. 예약을 걸었다는 말은 뭐야? 본 계약을 하기로 미리 약속을 잡아둔 거야. 예약했다 그러면 무슨 계약? 본 계약을요. 본 계약을 하기로 미리 잡아둔 거야. 미리 찜해놓은 거죠. 미리 찜. 미리 찜. 이 계약을 뭐라고 그러죠? 예약. 나중에 하는 거를 본 계약. 오케이. 그래 강사도 강의가 잘 먹히면 이쪽 저쪽에서 사이트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미리 예약을 해요. 해당 업체하고 거래 계약이요. 계약이 아직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업체에서 미리 와주세요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게 돼요. 그때 이루어지는 게 예약입니다. 예약. 그럼 예약을 했다는 거는 나중에 본 계약을 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둔 거니까 예약을 걸었다는 말은 채권 계약을 한 거예요. 채권 계약을 미리 한 거예요. 미리. 미리 무슨 계약을? 채권 계약을 한 거다. 채권 계약을. 해줄게 내가. 내가 너한테 줄게. 너한테 넘겨줄게. 너한테. 딴 사람한테는 안 넘겨. 너한테만 넘겨줘. 라고 A하고 B하고 무슨 계약을? 채권 계약을 미리 걸어둔 거야. 이게 예약입니다. 그럼 예약도 약속인가요? 내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너한테만 판다니까 20억에. 그걸 B가 미리 찜해둔 거죠. 미리. 저 건물이 마음에 들으니까. 근데 이 약속을 어겨버리고요. A가 이 약속을 B하고 한 예약을 어겨버리고 이걸 C한테 팔게 되면 뭐가 되죠? 이중매매가 되는 거지. 이러면 이중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예약을 해놓고 딴 놈한테 틀어버렸죠. 이렇게. 이거 이중계약이죠. 그럼 C는 B는 B는 예약을 먼저 해둔 B는 얘한테 손해배상을 걸면 돼. 왜? 당신 왜 약속 어겼어? 얘가 얘한테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 왜? 약속도 예약도 약속이고 계약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예약은 본 계약을 하기로 미리 찜해둔 거니까 예약은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이런 논의가 성립하게 돼요. 예약은 언제나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넘겨줄게 내가.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는 계약. 그 계약을 무슨 계약? 채권 계약이다. 별표. 예, 여기 아주 잘 나오는 문맥이죠. 20회, 27회 시험에 이렇게 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 예약의 두 번째 줄 보실게요. 예약은 그 성질상 항상 채권 계약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밑에 기출 지문 연습에 7번 볼게요. 7번. 나머지 1번부터요. 6번까지는 다 약관에 관한 거. 이거 다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시험범이 아니에요. 보세요. 15회에 한 번 나오고요. 아직 28회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빼고 하셔도 좋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무상? 유상이죠. 사용대차는 무상. 써볼게요. 임대차하고 사용대차를 구별해라 그러면 임대차는 대차는 빌리는 거야. 물건을 빌리는 게 대차. 유상무상?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다. 반면에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리는 거니까 이거는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이다. 사용대차. 소비대차는요? 소비대차는 돈을 빌리는 거죠. 돈 빌리는 거. 이거는 유상이요? 무상이요? 이자를 받으면 유상. 무이자면 무상.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이 세 가지를 대차계약이라고 해요. 대차계약. 빌리는 거. 돈을 빌리면 소비대차. 물건을 빌리는 거는 임대차와 사용대차가 있는데 돈을 받으면 임대차, 안 받으면 사용대차. 이렇게 구별 지으면 되겠습니다. 8번은요. 모든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무조건 무슨 계약? 유상계약. 나 쌍무계약으로 지금 건배하고 있어. 미치겠어. 저 맞은편 있는 놈이 왼수 같아가지고 계속 지금 건배를 하래.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계속 술잔을 비워야 되니까 유상계약이 될 수밖에 없다. 거꾸로요.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 9번.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낙성불효식이죠. 그 다음 10번. 예약은 항상 무슨 계약으로요? 채권계약이 되더라.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종류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쌍무계약, 유상계약. 이 관계 문제가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맞아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음 계약 성립 문제.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거래가 성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 거래가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아요. 특히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면 지금처럼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이렇게 오르막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으면 이쪽에서 매물을 내놨다가요. 팔려고 했다가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매물을 걷어들이게 되죠. 매물이 사라져버립니다. 왜?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내가 왜 팔아 지금. 매물이 싹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 국면이면. 그럼 매물이 나올 때는 언제? 하락할 때.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하락 국면이다. 하락 국면. 그러면 매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 그럼 거꾸로 하락을 하면 사는 사람이 망설이죠. 꺼리게 되죠. 거꾸로 가격이 치솟으면 얘는 사고 싶어 안달이죠. 안달이 안달. 지금 사야 돼 저거 사야 돼. 사야만 가격이 치솟으니까 내가 차익을 얻어 차익을. 10억에 샀어. 내 친구 10억에 샀더니 3개월 만에 6억이 올라서 16억이 됐어. 16억이. 차익이 생기게 되죠. 6억이. 요 시차죠. 시차.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 거꾸로요. 가격이 폭락하면 예, 사고자 안달합니다. 사고자. 안 살려고 그러겠네. 안 살려고. 그렇죠? 폭락하면 안 살려고 그러죠. 이쪽에서는 팔려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매수자가 사는 걸 꺼려야죠.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쪽에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더 늦춰도 돼? 더 저점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면 지금 사야 돼? 요 타이밍, 타이밍. 자, 어쨌거나 두 사람의 의사가 뭐 할 때 합의가 되면 맞아 떨어지게 되면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그래요. 계약이 성립했다. 그럼 합의가 안 되면 요구 조건이 달라요. 이쪽은 죽어도 10억이야. 여기는 죽어도 8억이야. 8억. 그럼 계약이 성사가 안 되죠? 이거를 우리는 불합의라고 그래요. 불합의 또는 불합치. 계약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결렬되었다라고 그래요. 계약 불성립이다. 불성립 또는 불합의라고 그래요. 계약 결렬된 거야. 결렬된 거야. 계약 안 됐어. 왜? 요구 조건이 서로 상이해서. 그래서 합치의 반대말은 불합치라는 단어. 요걸 기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422페이지 1번과 2번에 나와 있어. 합의는 내용이 맞아떨어진 것이고 불합의는 내용이 결렬돼. 계약에 결렬된 거를 불합의라고 그래요. 동그라미. 이때 불합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의식적 불합의 기억하고 니은 무의식적 불합의. 둘로 나눠져요. 의식적 불합의는 얘가 10억을 얘기했는데 얘가
8억을 고수했어. 얘가 의식한 거야 안 한 거야? 아, 의식한 거야. 나 8억 아니면 안 사라고 의식을 한 거죠. 이게 의식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는 뭐냐면 무의식. 의식을 하면 의식적 불합의, 의식을 안 하면 무의식적 불합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A는 홍콩 달러로요. 홍콩 달러로 1,000달러 그랬어요. 1,000달러. 1,000달러에 이거 팔게. 그랬더니 B는 뭐라고요? B는 오케이, 나 1,000달러에 살게. 1,000달러. 살 거야 그랬는데 얘가 얘기했던 1,000달러는 홍콩 달러가 아니라 미국 달러였다. 그럼 겉으로 보면 1,000달러라는 게 똑같지만 내용인즉슨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얘가 요구했던 달러는 미국 달러를 의미하는 거고 A쪽에서 요구했던 건 홍콩 달러니까 전제 조건이 맞아 떨어지지 않죠. 이런 합의를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그래요. 합의가 된 거야 니네? 겉으로는 된 것 같지만 실제는 안 됐죠. 이거를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그래요. 의식을 못했어 서로. 그래서 니은에다가 별표 하나 합니다.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이 결국은 안 된 거예요. 왜요? 전제 조건이 맞지 않았으니까. 그 다음 3번 보면 숨은 불합의와 차구의 구별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불합의가 되면 차구로 취소를 못하게 돼요. 차구 취소를. 왜냐? 차고 취소는 계약이 성립이 돼야죠. 성립이 됐는데 착각을 했을 때 하는 게 차고 취소예요. 근데 이거는 계약 자체가 결렬됐잖아요. 결렬될 상태에서는 차고 취소 문제는 아예 생기지 않는다. 27회 기출. 거기 써볼게요. 27회. 차고로 불합일 때는 취소를 합니다. 못합니다. 못하게 됩니다. 왜? 계약이 아예 안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 전개를 하고 나머지 계약 성립에 관한 논의는 잠깐 쉬셨다가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게요.